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오늘은 저 려덕이가 추천하는 2019년 12월 가성비 견적 3탄 70만원대 가성비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시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각좀 재다가 지름가 딱 나오면 바로 구매하세요. 괜히 또 가격 올라가지고 아씨발 그때 살걸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럼 바로 부품 소개부터 들어갈게요. CPU는 혜성처럼 등장한 AMD 라이젠 5 3500입니다. 요즘 경쟁사 비슷한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9400F 가격이 거의 막 20만원 찍으려고 그래요. 막 19만원대 지금 초반 중반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굳이 그런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성능도 동급이고 아니면 얘가 조금 더 좋거나 뭐 1-2%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얘는 지금 16만원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 3만원 정도 더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3500이 가성비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의 EXA320N 게이밍을 선택했어요. AMD 특성상 램오버도 가능한 데다가 320보드 주제에 PBO도 지원을 해요. 320보드 중 유일하게 램슬롯 4개를 지원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요즘에 얘가 지금 단종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품이 없어요. 뭐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막 8만원 넘어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빨리 사세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1660 슈퍼를 선택했습니다. 1660은 가기 싫은데 1660Ti는 더 가기 싫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게임 성능 자체도 메인스트림급에선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가격대에선 얘만한 그래픽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램은 말이 필요 없는 국민 시금치 램 삼성 DDR4 8기가 두 개로 총 16기가를 구성했어요.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250기가 제품을 선택했어요. 발음이 안 돼서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윈도우 설치하고 게임 한 두세 개 설치하고 이런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만 만약에 게임을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 저장해서 보실 분들은 SSD를 500기가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하드를 1테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앱코의 세턴을 선택했습니다. DRM21 메시나 아니면 대안 케이스의 넘버8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마이크로닉스의 Z4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굉장히 애용했던 케이스죠. 사랑했다. 암튼 세턴 케이스는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고 쿨링팬도 RGB 팬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 있어서 RGB 감성까지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파워는 맥스엘리트 게이밍 프로 500W 제품을 선택했어요. 너무 많이 소개해드려서 질리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가격대에서는 이만한 제품이 없어요. 이 구성들로 얼른 제가 조립을 하고 올게요. 자, 조립을 마쳐갔습니다. 가성비 구성인 만큼 따로 CPU 쿨러에다 금액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3500에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이 기본 쿨러가 LED만 안 나올 뿐이지 뭐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외관도 다 봤겠다. 게임 성능이 제일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롤이에요. 당연히 프로비고요. 롤 자체가 이펙트도 많고 구간에 따라 프레임 등락폭이 심한 게임이지만 진짜 최소 프레임 200은 유지해주는 모습이고요. 평균 210에서 220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 오버워치예요. 역시 최상 옵션에서 테스트해봤고요. 아주 굳건하게 125프레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게임인 만큼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해봤고요. 구간에 따라 프레임 수가 다르긴 하지만 평균 약 130프레임 정도는 유지해주네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70만원대부터 본격적인 게이밍 PC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협 어느 정도 해가지고 다 돌릴 수가 있고요. 저사양 게임은 그냥 프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 물론 고사양 게임이나 이런 게임용이 아니라 그래픽 작업용이나 이런 걸로 쓴다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뭐 도라는 갑니다. 지금까지 2019년 가성비 시리즈 3탄 70만원대 가성비 게이밍 PC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게이밍 PC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다른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덕 컴퓨터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